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여 지금 현재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번 배우락을 통해 23년도 2회차 필기 실기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자격증 취득 결심한 계기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회사에 있다 보니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해서 기본 이해도를 필요로 했고, 자연스럽게 자격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유 기간으로는 필기 2개월, 실기 2개월 해서 총 4개월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직장 병행을 하면서 같이 합격을 할수 있었던 비결로는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전기설비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설비들이 직접 현장에 시공되어 가는 현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것이 아마 합격의 직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학이나 학원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배우락의 강점은 제 개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저녁 시간, 새벽 시간, 그리고 주말 이렇게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공부 능률이 더 올랐기에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그 필기랑 실기 각각 공부법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필기는 이게 신재생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막연하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좀 막막할 텐데, 저는 마인드맵이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재생 설비의 경우에는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신재생 업무의 프로세스를 익혀야 하는데, 예를 들면 먼저 사업을 위한 인허가, 그다음 태양광 최적 배치를 위한 설계, 그리고 최적 공법을 활용한 시공, 그리고 그 이후에 시공 유지 관리, 이렇게 4가지 맥락을 각각 도표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머릿속에 이제 익히는 연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은 어떤 거 있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즉각적인 답변이 머릿속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저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황민호 교수님의 강의를 베이스로 개념을 익히는데 3주, 그 다음에 기완을 토대로 기출문제 풀이에 3주, 그 이외에는 이제 오답 풀이, 이렇게 총두 달에 걸쳐서 필기에 총 평균 8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제 실기의 방법은, 실기의 경우 큰 맥락으로 보면 이제 이론 개념을 물어보는 단답형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설계하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계속 아까 말했던 마인드맵처럼 가운데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고려 사항은 어떤 게 있고, 민원 발생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파헤쳐 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택했고, 설계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발전 사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발전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나, REC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뭐 실제 손익분기는 언제인가, N년 뒤에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인버터 용량은 어떤 걸 써야 하는가 등, 이렇게 필기 때와 같이 마인드맵처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직접 설계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면적을 쥐어지고 이 안에 어떻게 모듈 형식을 설치를 해서 최대의 발전 효율을 낼수 있는가를 직접 설계하는 문제였는데, 태양광이다 보니까 남향일 때 가장 발전 효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자체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지만 실제 이쪽이 남쪽이 아니라 이쪽이 남쪽으로 그림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그림 나와 있는 그림을 토대로 제가 설계를 했을 텐데, 남쪽이 향하지 않았다 보니까 발전 효율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건지 첫 단추를 잘못 풀면 줄줄이 이제 사슬형 문제들이기 때문에 위에 단추가 틀려버리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꼼꼼히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어떤 거인지를 팩트 체크를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시작했던 공부 방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인드맵을 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하루에 하나씩 꼭 계속 풀어가면서 손에 익었던 것,
이것이 가장 합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발전 설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기에 설치가 됐을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